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강의장에서 이 차가운 분위기를 깨뜨리고 강의를 어떻게 좀 붐업하고 시킬 수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강사님들을 코칭을 하거나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온라인 강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긴장이 돼서 어떻게 하시냐면 본인이 준비했던 말들을 스크립트 읽듯이 막 읽으시면서 계속 하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강사의 입장이 아니라 교육생의 입장에서 교육생의 시선에서 한번 그 강의를 보셔야 되거든요. 직접 하는 거 보면요.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일단 10분이 지나가면 집중력이 딱 떨어져요. 온라인 강의장에서는 아무래도 강사가 앞에서 얘기도 하고 있고 움직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니까 이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도 중간중간에 계속 깨울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강의식의 강의만 하면요 강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교육생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몰입도가 낮아지면요 이건 완전히 실패한 강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강의장도 교육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온라인 강의장에서 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면서 할 수 있는 비디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입니다. 음성 마이크라던가 비디오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유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제스처를 활용하라입니다. 비디오 안에서는 우리의 손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사뿐만이 아니라요. 교육생들도 이 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몇 가지 신호를 만듭니다. 우리 교육생들과 또 강사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그널, 그냥 약속을 하는 시그널을 만드는데요. 저는 뭐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하기도 하고요. 아 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X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세모예요 하는 것들은 세모도 하고요. 저희 교육생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잘 따라해주세요.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겠죠? 우리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교육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끝냈던 강의는 직장인들의 강점 개발을 찾는 숨은 다이아몬드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주로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강점을 갖고 계신가요? 또는 여러분들의 강점을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장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강점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아시는 분들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X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하나, 둘, 셋 하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동그라미나 X표나 이렇게 손을 많이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했다, 좋다, 알겠습니다 이런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감사해요 이종찬님 감사합니다. 네 루시임님도 감사하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은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가만히 앉아있던 교육생들도요 졸음이 깰 수가 있고 그래 참여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같이 나도 강의를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스처를 많이 활용하는 온라인 강의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강의는요 매우 지루하고 또 나가고 싶고 틀어만 놓기만 하는 뻔한 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스처를 많이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강의장을 좀 더 재밌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강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온라인 강의를 할 때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 쉬운 아이스 브레이킹 등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